좋게 모의고사 3회에 들어갈게요. 자, 일단 53번 가서 제목 보시면, 자, 프랭크 로이드 라이스라는 사람에 대한 일대기고, 자, 문제 확인하시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스는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항상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인 거죠. 자, 이 사람의 업적을 가서 찾으시는데, 일단,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스 누군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의 정체를 첫 번째 문장에서 가서 확인하시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스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건축가 중에 한 명. 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는 표현인 거죠. 지텔프에서 이 최상급을 가지고 오답의 선택지 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건축가. 그럼 틀려요. 미국인 건축가 중에 한 명인 거지. 그래서 최상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단독으로 최고야라는 얘기니까 그 사람 위에는 아무도 없고 다그 사람 밑에여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e of the가 들어가면 뭐뭐 둘 중에 한 명이니까 그 동급으로 최고로 영향력 있는 건축가들이 같이 있고 그 무리 중에 하나란 소리예요. 그래서 최상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내용인가 하지 마시고 이 표현 주의해서 보세요. 정말 단독으로 최상급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인 건지. 그래서 일단 정체는 미국인 건축가였고, 자, 정답의 근거가 되는 53번 밑줄 그어드린 부분 보시면 그는 가장 유명한데 오르가닉 아키텍처로 유명해요. 이게 뭐 유기적 건축 이런 소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 단어들은 굳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 분명히 지문에서 설명이 들어가요. 그럼 그 설명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자, 설명을 찾아보면 바로 뒤에 명사, 콤마 명사로 동격의 명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접근 방법인데, 자, 어떤 접근 방법? 이 건물 빌딩을 자연 환경으로 통합을 시키는. 근데 어떤 자연환경, 그들이라는 거는 위에서 언급한 건물 있죠. 그 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건물을 통합시키는 접근 방법이라고 그랬으니까, 건물만 주변 자연환경과 동떨어지게 하나 뚝 있게 세우는 게 아니라 되게 건물과 주변 자연환경이 하나로 녹아드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했고, 그 방법이 오르가닉 아키텍처라는 거니까. 자, 선택지에 가서 일단 정답을 찾아볼게요. 2번 가시면, 자, 접근 방법인데 블렌드랑 지문에 있는 인테그레이시랑 동의어예요. 통합시키다, 하나가 되게 하다, 녹아들게 하다. 이 건물을 자연 환경이랑 하나로 통합시키는, 하나가 되도록 그 만드는 접근 방법으로 유명하니까 정답은 C번 맞고요. 자, 오답을 살펴보면 A번에,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표현 하나 들어가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축가. 저기서는 one of the라고 들어가 있지, 여기는 최상급 단독으로 썼으니까도 틀리고, 또 여기서는 건축가 앞에 미국인 건축가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가 아니고 미국인 건축가라고 한정을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번은 이 단독의 최상급도 틀리지만 그 한정에 빠져있죠. 그냥 아키텍트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건축가를 대표하는 단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엔 단독 최상급으로도 들려 아메리칸이라는 수식도 빠져 있어 이래저래 오답이에요. B번 볼게요. 자연환경을 보존하려는 그의 노력. 자, 이 사람은 건축가죠. 자연보호주의자가 아니라 건축가고, 자신의 건물을 주변 자연환경이랑 녹아드는 접근 방법으로 유명한 거지, 그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리죠. D번 가시면, 전 세계에 수많은 건물을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건 아니지. 물론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유명한 건물을 많이 지었긴 했지만, 이 지문을 바탕으로 항상 정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것은 여기 밑줄 그어드린 부분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C번. 자, 54번 가시면 질문 자체가 라이트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죠. 질문 전체가 모두 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야. 그럼 선택지를 좁혀 가셔야지. 일단 A번 가시면 그는 건축과에 입학했대요. 학교 얘기는 보통 두 번째 단락이 들어있으니까. 자, 두 번째 단락에 가셔서 이 학교를 찾아보시면 그는 고향의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곳에서 그는 전공을 토목공학을 전공을 했대요. 건축과가 없어서. A번 틀리고. 자, 2번 가시면 그는 건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건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갔어요. 지금 이 마지막 줄쳐드린 문장을 보시면 그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시카고로 떠났고, 이곳에서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직업을 구한 거니까 B번도 틀리겠죠. 그 다음에 C번 가시면, 그는 그의 전공으로 실물을 쌓았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장에 가서 보시면, 그의 분야라는 거는 그가 일한 분야, 우리 이 사람의 정체가 건축가니까, 건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지. 토목공학으로 보시면 안 돼. 전공을 토목공학으로 한 거지만, 그의 분야라는 거는 그가 건축가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건축 분야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 건축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대학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쌓았다라고 들어가 있고, 지금 C번 가서 보시면, 그는 그의 전공으로부터 실물을 쌓았다. 전공으로 실물을 쌓은 게 아니라, 그의 분야라는 건 건축 분야를 얘기하는 거라 C번이 오답이에요. 그다음에 D번 가시면 자, 그는 그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떠났어. 우리 방금 전에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그는 시카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그는 잡을 구했다라고 들어 있으니까 정답은 D번 하셔야죠. 넘겨볼게요.